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.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. 자, 우리 $1,400 받는 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. 경기부양 3차. 네, 3차. 그때 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17세 이상도 이번에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.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액수가 나왔습니다. 오! 17세 이상은 $2,000를 준답니다. 왜냐하면 어?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이게 지금 $1,400인 이유가 12월에 우리가 $600였기 600. 때문에 그 600과 이제 이번에 1,400을 합쳐서 $2,000를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17세 이상은 12월에 못 받았거든. 못 받았죠. 그래서 이번에 $2,000가 나온답니다.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첫 번째 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거는 너무, 이제 넘어간, 네. 그거는 네. 이제 넘어간 것 같고, 네.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17세 이상, 17세부터 23세까지로 알고 있어요. 예, 네, 그래서, 맞습니다. 17세에서 23세, 그 대신 네. 디펜던트여야 돼요. 그러니까 부모 밑에 디펜던트로 세금 보고가 된 경우에는, 이 지난번에 못 받은 것까지 해서 $2,000를 준다는 거. 그리고 이게 그동안 그때 우리가 방송했을 때는 75,000달러 연소득 75,000달러 이하에게 다 지급한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의회에서 이거를 $50,000 이하로 해야 된다, $60,000 이하로 한다, 막 법안이 계속 그렇죠.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래서 이거 뭐 $70,000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좀 불안했을 텐데 그냥 75,000달러 다시 정해졌습니다. 이게 원래 그 반대하는 그 네. 민주당의 한 의원이 있었잖아요. 그 의원이 오케이 $75,000로 합의를 했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$75,000로 정해졌다는 거. 그래서 항상 똑같이 $75,000 이하 분들은 다 $1,400씩. 네, 네. 이게 늦어도 그때 말씀드렸죠. 3월 중순에서 3월 말에면 다 지급이 된다라는 네. 거. 소득별로 좀 지급되는 양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. $75,000 이상인 경우 있죠. 이제 그렇죠. 이상인 분들은 네. 못 받는 게 아니라 $80,000인 경우에 1인당 $11,200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$1,120. 어머, 죄송합니다. 좋으셨죠, 잠깐? $80,000인 경우 1인당 $1,120. 85,000달러다. 그러면 $840 왔습니다. 그 다음에 $90,000는 $560. 만약에 $95,000다. $280 받습니다. 그리고 $100,000가 넘는다. 어떻게 될까요? 안 주시려나 보다. 한 푼도 못 받습니다. 그러니까 요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아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아실 네네. 겁니다. $10,000 이하를 전혀 못 받는다는 거. 네. 새롭게 업데이트된 경기 부양안이고요. 네. 앞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